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요 감소에 따른 패널 판가 하락이 2021년 3분기부터 22년 작년 3분기까지 지속되면서 지난 3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적자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작년 하반기 일제히 감산에 들어갔고 패널 가격 반등과 이익률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 감산을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중에 LG전자 등 TV 업체들이 TV 재고 수준이 정상화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 업체들이 생산을 재개하면서 보유하던 패널들의 부품 재고도 1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비록 TV 수요가 상반기까지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줄어든 패널 출하량이나 세트 생산을 위한 패널 구매 관련된 그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TV 패널 판가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1일 옴디아에서 발표한 2월 LCD 패널 가격은 대형 TV 패널만 전월 대비 3, 4% 상승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패널 감산과 일부 중화권 TV 업체의 구매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향후에 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PC와 모니터 패널은 작년 3분기부터 출하량이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21년 대비로도 19% 감소했는데 당연히 PC 수요 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PC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재고가 쌓일 수도 있겠지만은 패널 업계가 크게 감산하면서 노트북 PC 패널 수급이 올해 1분기 이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어느 정도 본다면은 TV 패널 수급 개선이 전체 디스플레이 패널 면적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뒤따라 판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황 저점은 재고 수준이 마무리되는 때이고 주가 반등은 패널 가격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패널 가격 반등 시점은 TV가 2월부터 노트북 PC와 모니터는 2분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모습도 상당히 견조한 우상향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바닥을 찍고 강세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상저하고의 실적도 예상됩니다. 실적 저점은 작년 4분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손실폭이 축소되기 시작할 1분기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반기 최종 영업적자는 1조 2천억 정도 수준인데 LCD 라인 축소 운영에 따른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IT 패널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OLED는 비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는 LCD 업황 회복 후에 아마 OLED까지 강세로 전환되면서 영업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주가는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OLED향 출하량 증가 모멘텀도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스마트폰 업체양 E6 페이즈 3 신규 라인이 하반기에 가동된다 볼 수 있겠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작년 대비 13% 감소한 1,200만 대가 출하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5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출하되면서 작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OLED TV는 LCD TV 패널 가격이 반등하면서 LCD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TV 판매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인 OLED TV용 패널 출하량이 작년 대비 13% 증가한 720만 대로 예상되면서 OLED 관련된 대면적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